지금은 여기 스피드 조절기 달았고요. 1단이고요. 2단 하면 얘 녹아요.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은수첩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1편 마무리 잘 했고요. 1편 뭐 뭔가를 좀더 설명해야 되나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왔어요. 뭐가 왔냐면 볼까요? 저 뜯어보지 않았어요. 뜯어볼게요. 짠. 자, 스뱅이 맞습니다. 스뱅. 서퍼키. 오오. 찢게 됐고, 찢게.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왔어요. 자, 여기, 오, 대전류째까지 달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 16,000원, 16,000원. 착하죠? 앞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뭔가 좀, 예, 더 있어 보인다, 그죠? 예, 더 있어 보여요, 더 있어 보여요. 자, 스뱅 맞고, 스뱅. 그죠? 예, 전부 스뱅. 자, 팬이 달려 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지금 오늘 한번 볼까요? 자, 비닐은. 오. 얘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 예, 뭐, 알루미늄 비슷하게 그래도 있죠. 예, 열 발산 잘할수 있도록.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해요. 그쵸? 예. 자, 찍게, 하나 더. 그 다음에, 찍게, 이거 빠졌다. 이거 뭐, 온줄 알았어요. 찍게. 찍게 두 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리. 이게 뭐냐면, 이렇게 끼우고 이걸 갖다가 이 안에 넣어서 예, 쪼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쪼아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우선 자, 이또뭐 있네. 자, 중국어로 뭐 샬라샬라샬라 돼 있고, 영어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라인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라인. 그쵸? 라인을 연결을 해야 돼서, 자, 보시면, 이 라인을 연결해야 돼요. 제가 라인 후딱 만들고 올게요. 후딱. 예, 라인을 후딱 만들어서 여기 꼽아가지고 연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 저쪽에 파워뱅크 있죠? 예, 꼽아볼게요. 짠. 아, 저한테 이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바로 연결해 버릴게요. 예, 이렇게 고리 있고, 그쵸? 고리 있고, 집게. 예, 원래는 이 집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고리, 예, 커넥터로 연결하는 게 맞아요. 이거 그냥 제가 테스트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고리로 꽉 조아줘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스파크 튀고 약하면, 예, 너덜거리거나 그러면 그거 될수 있어요. 뭐 켜지네요. 켜진 상태로 왔어요. 소리 들리죠? 팬 소음 있어요, 얘도. 일단 제가 온도계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쵸? 짠. 얘안 죽었어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자, 우선. 일단 계속, 일단. 얼마 먹는지 볼게요. 얼마 먹지? 처음에 켜니까 무슨 냄새 나요? 플라스틱 타는 냄새. 그런 거. 타는 냄새 나, 이거. 뭐 하여튼 플라스틱 냄새 비슷하다가 그런 거 나요. 자, 일단 수치 한번 볼게요. 얼마나 먹는지. 1단에 199, 200W 먹어요. 오, 1단에 200W면 괜찮은 수치예요. 2단을 하면 오, 400W. 그죠? 네, 300W. 자, 요거는 버튼에 따라서 또 다른가 봐 봐줘야 돼요. 아, 왼쪽 버튼은 203. 오른쪽 버튼은
이게 뭐 거의 비슷하네. 예. 얘도 뭐이 버튼이나 이 버튼이랑 뭐큰 차이가 없어요.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노아투스 좀 먹으니까 그죠? 네. 소음은 있어요. 뜨겁기가, 열기가 살짝 느껴져요. 열기가 살짝 느껴지고 뜨겁지는 않고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1단에서 200W를 먹고 있어요. 200W 순수 상태에서. 1단에서 200W를 먹고 있고, 2단에서는 거진 400W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1단에서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400W까지 먹으면 너무 전기 소비가 많아요. 전기 소비가. 얘는 하여튼 확실히 와트수는 높아요. 그러면 대조를 하더라도, DIY를 하더라도 한 최대가 한 250W, 300W, 300W 그 정도 선에서 나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2단으로 400W로 빨리 데워가지고, 그쵸? 네, 빨리 데워가지고 1단으로 쓰시다면 괜찮은 아이가 될 거예요. 일단 소음이 있어요. 소음이 있기 때문에 쿨링팬도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조절기. 얘로 켜고 끄고 속도 조절할 수 있죠. 이 안을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자, 그냥 이렇게 샥 열리네. 오, 안에 생각으로 깔끔하게 돼 있어요. 오, 그쵸. 오, 저 놀랐어요. 중국산 제품이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다니. 선 정리 엄청 깔끔하죠? 오, 대박. 네, 선 정리 깔끔하게 돼 있어요. 이거 LED 아니에요. 1편처럼 LED 아니에요. 이게 실제. 자, 돼요. 근데 얘는 안 돌아가죠. 얘는 안 돌아가죠. 주 안에 열기 보이세요? 저 밑에 열선 보이죠? 자체 열선이 있어요. 제가 뒤를 보여드릴게요. 뒤에는 팬이 안 돌아가는 애예요. 얘는 켤 때마다 팬이 하나씩만 돌아가는 애예요. 자, 얘로 속도 조절하고, 그렇죠? 스피드 조절할 수 있어요. 소리 안 났죠? 바람 소리 안 나요. 그냥 만땅 돌리면 이렇게 팬 소리가 나고, 여기를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이제 이쪽으로만 나오겠죠. 자, 보이시죠? 뜨거운 바람 나오면서 200W고, 지금 암페어로는 15암페어 먹고 있어요. 15암페어. 시간은 11시간, 94%에서 11시간. 그러면 8시간은 전기장판 켜고 180암페어짜리 파워뱅크로도 8시간은 전기장판 켜고 요거 1단으로 해서, 와, 같이 자겠는데요? 자, 가격 대비 항상 성능이잖아요. 그쵸? 예, 제가 이렇게 뭐 알리를 찾아라 해도 올리는 것도 가격 대비 성능이고요.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것은 싼 값을 한다. 요 개념만 잡고 계시면서 싼 물건 쓰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 대비 효율이죠, 항상. 예, 가격 대비 효율 상당히 좋습니다. 온도 올라갈 거라 믿어요. 지금은 여기 스피드 조절기 달았고요. 1단이고요. 2단 하면 얘 녹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스탱 제품이, 시즌2 스탱 제품이, 괜찮다. 17,000원에,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영수증 많은 홍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소개 많이 해주세요. 오늘 성공적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또 뵐게요.